겨운에 얼었던 땅이 풀리기 시작하는 3월 초순. 삼재배 농가는 한해 농사를 시작합니다. 삼 씨앗을 뿌리는 것이 그 첫 번째 일입니다. 보성은 보성강 주변으로 물 잘 빠지는 사질 양토가 너르게 펼쳐져 있어 예전부터 삼을 길러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일대에서 90여 농가가 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빨리 주신네. 올해 삼 잘 되게 해주시고 품질도 좋게 해주십시오. 씨앗을 뿌리고 땅의 신에게 올해 농사를 맡기고 나면 새참거리로 기운을 보충합니다. 땅을 갈아 거름을 하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덮고 고랑을 내는 일. 이 모든 작업이 하루에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트랙터로 또 거름 뿌린 것도 씨앗 뿌린 것도 복토도 거의 하니까 생산의 현재 3분의 1 정도는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냇가에 물이 풀리고 봄꽃이 필 때쯤이면 삼도 그 싹을 틔웁니다. 씨앗을 심은 지 한 달, 머리를 들고 나온 싹이 손가락 길이만큼 자랐습니다. 이 작은 싹이 자라서 사람 사리에 요긴하게 쓰입니다. 삼은 대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햄프라고 합니다. 4천년 전부터 인류가 옷을 해입기 위해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은 면보다 10배나 질겨서 배에 밧줄이나 그물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삼은 걸작들 속에서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림을 담는 캔버스라는 말도 원래는 삼의 또 다른 이름인 카나비스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삼은 또 훌륭한 재지이기도 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목재가 아닌 삼종이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삼으로 만든 옷은 튼튼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리바이스 청바지도 처음에는 삼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 조상들도 아주 오래전부터 삼을 이용해왔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적삼. 우리 민족들은 이미 천년 전부터 삼배를 만드는 일인 길삼을 해왔다는 거죠. 바람이 나들기 좋아 땀이 차지 않는 삼배는 참 좋은 옷이었습니다. 질기고 부드러운 데다 멋까지 더해져 서민들부터 사대부까지 두루 입는 여름살이 옷이었죠. 일단은 시원하고 또 땀띠도 안 나고요. 여름에 질기고요. 그 벽엔이라든지 뭐 혼잎을 생활용품으로 다양하게 썼고 일단은 또 수위가 첫째는 또 좋아요. 200년 전 평생을 해도 부족하다 여겼던 부모 공양. 그래서 부모님 마지막 하시는 길에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싶었죠. 좀이 쓸지 않는 삼배옷. 수위로 이만한 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달이면 삼배 수위를 해놓았다고 해요. 삼배는 일상복으로 노동복으로 평생을 입다가 죽어서도 입고 가는 옷이었습니다. 선비의 고장 안동. 풀을 먹여 빳빳하게 기지 선 삼배는 선비 정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안동 삼배는 삼 속껍질로 배를 짜서 얇고 까슬까슬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궁중의 진상포로 올라갔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옷이었다고 해요.
반면에 보송포는 우리 민중들의 옷이었습니다. 삶을 쪄서 껍질째 이용하는 보송포는 굵고 부드러워 누구나 입기 좋았고 특히 일할 때 많이 입었죠. 네, 보송포는 그 사용자들이 기층민들이 돼가지고 투박하고 질긴 것을 주로 쓰고 있고 안동포는 세필, 가늘고 양반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 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씨앗 뿌리고 52여일, 삶이 한 뼘만큼 자랐습니다. 삶은 걸음 없이도 잘 큽니다. 병충해에 강해 제초제도 안 하죠. 혼자서도 잘 자라는 삶이지만 꼭 해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솎아주는 일인데요. 보송 삼배가 더 굵고 질긴 것은 삶이 더 굵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뿌리의 간격을 넓혀줘야 합니다. 여기 폐견 안 되는 이렇게 뽑아줘야 돼요. 요거 보고 섞은다 한다요. 이렇게 작은 놈을 이렇게 섞어주면 연음이 더 잘 커요. 예, 요만하면 잘 돼요. 이제 여기다 걸음잔 해놓으면 이제 금방 커버려요. 7월 초순 벌써 삶 크기가 3m 가까이 자랐습니다. 삶은 100일 만에 훌쩍 큰다고 해서 백일초라 불렀다고 해요. 어느새 어른 키보다 더 커버린 삶. 삼배옷으로 쓰일 삶을 키우는데 이제 땅은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동이 트기 전 농부들의 바지런함이 어두운 삼밭에 정적을 깨웁니다. 오늘은 백일내 길러온 삶을 거두는 날입니다. 삶은 수확 시기가 중요합니다. 언제 베느냐에 따라 삼배의 질과 양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일찍 베어버리면 키가 작아 양이 적고 늦게 베면 여름 장마에 줄기가 물러져 삼배로는 쓸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한창 더운 계절 서둘러 마치지 않으면 땡볕더위와도 싸워야 합니다. 이 꼭 이것을 한 여름에 장마통에 해야 되거든. 꼭 시기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덥고 아주 힘들어요. 이렇게 삶하는 것도 기계화로 할 수가 있고 대량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기계 만든 사람들도 수요가 없어. 요 기계를 만들어놔도 손 안 가는 데 없이 고된 삶 농사. 그래도 삶은 고마운 작물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유일하게 돈이 되는 작물이었던 삶으로 밭도 사고 자식들도 가르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옛날에는 뭐 할 것도 없고 우체국은 이제 농사만 짓기는 이제 이런 곳을 이제 갈았지. 그리고 이런 곳에서 팔고 또 배나서 팔고 해갖고 쓰고 살아. 쓰고 돈 나올 데 없는 게 물파게 피가 나도록 각시 때 이제 이것을 해갖고 새끼들을 가르치고 그랬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다 이것을 해갖고 생활을 하고 자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없이 요리 시집을 온 게 그러고 따라서 했지. 나갈지도 모르고. 내가 옆에서는 삶굿 준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삶을 베고 나면 삶을 찌는데 그걸 삶굿이라고 하죠. 수확한 삶을 날라다가 솥에 쌓아서 나무로 불을 지펴 직접 물을 붓고 한참 동안 찌는 일. 예전에는 다 이렇게 재래식으로 삶굿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풍경이지요. 4시간 동안 그 많은 삶을 다 쪄내려면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굿은 꼭 물가 옆에서 했습니다. 물이요! 그렇죠, 여기다 해서 이게 뛰어 기록이 연결이 될까요?
바퀴차 하나가 달랑달라. 드디어 삼구 타는 날. 1년 중 오늘이 가장 바쁜 날이었습니다. 삼 나르는 사람, 물을 길러다 대는 사람, 장작 패는 사람, 불을 피우는 사람. 삼구 타는 날은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해야 해서 일손 하나라도 더 보태야 했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내일 모레 치상을 상을 치러야 돼도 삼바할 때는 운목에다 밀어놓고 시신을 밀어놓고 삼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죠. 삼을 다 뵌 삼밭. 요즘은 기계를 이용해 삼굿을 합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기름 보일러와 수로 시설이면 가능하니 참 편해진 거죠. 삼이 익어가는 동안 새참거리를 듭니다. 예전에 삼구 타는 날은 동네 잔치였다던데 소박하게라도 삼구 기분을 내는 거죠. 내 찾아라. 거침으로 내 찾아. 새참을 하는 동안 삼굿이 다 끝났나 봅니다. 요즘 삼굿은 2시간이면 다 익는데 옛날 삼굿보다 많이 찔 수 있고 고루 쪄지기도 해서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알싸한 삼향이 코를 찌르며 누렇게 익은 삼이 그 속살을 드러냅니다. 이때부터 다시 손이 바빠집니다. 쪄낸 삼은 껍질을 벗겨야 하는데 껍질이 마르면 잘 안 벗겨지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죠. 쪄낸 삼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줄기 껍질은 옷을 지어 입고요. 줄기의 속대는 땔감으로 썼습니다. 속대는 또 아이들 손에 닿으면 장난감이 되기도 해서 삼구 타는 날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분주했다고 해요. 복잡하잖아.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밤이고 낮이고 봄하시고 또 저 7월달 돌아오지 않니? 그때는 마담에서 간속군 모닥불 튀어나가지고 뺑 돌려서 한 열대 명 상해서 밤낮으로 품하시래. 이런 것에 의해서 그 하나 그 옛날에 두레라든가 품앗이 형태로 해서 마을에 끈끈한 정을 만들어주고 술도 한 잔씩 먹고 또 술 취하면서 재미있는 흥을 내기도 하고 그렇죠. 벗겨낸 삼 껍질은 개울가에서 바싹 말립니다. 한나절 물기를 다 빼내면 삼실 만들 준비가 끝난 것이죠. 앞으로 고된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여인들은 잠시 한숨을 돌립니다. 한여름의 열기가 식어갈 쯤이면 여인들은 바빠집니다. 본격적인 길삼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길삼, 삼을 수확해 배를 짜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옛 여인들은 집안 살림 외에도 길삼이라는 고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고슬고슬하게 마른 삼을 물에 불리는 것부터가 길삼의 시작입니다. 실을 내기 위해 부드럽게 해주는 작업이죠. 삼배를 만드는 일은 물과 뗄 수 없는 작업입니다. 삼은 물을 머금을수록 더욱 질겨지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잠깐만. 당신부터 여가 있어? 가지가 가지가. 아. 지금부터는 가지가 삼 끝을 벗겨내는 작업을 합니다. 지름이랑 가고댕이도만 주고. 삼을 돋우는 것은 삼을 잘게 째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실들을 이어줘야 하는데 양끝이 가늘지 않으면 이음새가 뭉툭해져서 실 굵기가 고르지 않기 때문이죠. 구워갖고 넣어오는 구워갖고 이제 꿈에 삼끝을 다듬었으면 가늘게 찢어 실로 만듭니다. 삼대를 여러 풀을 책불 하나를 싸갖고 삼으로 실을 낼 때 여인들은 삼 껍질을 입에 물고 손톱으로 찢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했으니 그 곱던 손과 입이 어느새 이렇게 다 사가버렸겠지요. 삼월째 새 삼월째 새 손톱으로 삼월째 새 하루에도 천백 번 써 손톱으로 삼월째 새 본칠 같은 이내 손이 머심손이 다 되었네. 삼껍질에서 가늘게 실을 냈으면 그것들을 이어줍니다. 전지다리에 실을 걸어놓고 한 올 한 올 이어야 하는데 손과 무릎이 고생입니다. 실 끝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실이 하나가 될 때까지 피가 나도록 비벼야 했던 일. 전화해서 바람을 말하니까 안 불어. 피나서 속 죽으려고 합니다. 여인의 무릎은 어느새 다 갈라져 고된 삶의 나이테로 남았습니다. 삼월 삼세 삼월 삼세 봉내 당촌 질삼놀이 부지런히 삼어보세 붕은 오늘 부름뜨고 송곳 이를 앙당 물고 곰배 포를 자주 놀려 어서 성고 별빛 삼세. 그 시절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짠합니다. 땡땡 은 것을 갖고 뭐다 열고 하면 추워서요 손이 쫙쫙 다 벌어져 버려. 요 추워갖고 그리고 이런 데도 요 삼비비면 그냥 추워갖고 요 깍대기가 벗어지고 막 피가 찌익찌익 나오고 그래. 걸어가면 그냥 삼삼고 걸어가면 아프 죽었어. 그러고 살아 옛날은. 그 시절 일을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았던 게 농촌의 삶이었습니다. 손말을 새 없이 일하고도 밤이면 이렇게 물레질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 서름을 고스란히 노랫가락에 실었습니다. 힘차게 돌아가는 물레처럼 우리네 삶도 그러하길 바랐겠지요. 물레야 물레야 앵앵앵 돌아라 팔심맹 우리 군사 보기 좋게도 물레살은 발영제요 금구지를 걸어놓고 재미있게 살게
지금까지가 실을 내기 위한 작업이었다면 이제는 배를 짜기 위한 일입니다. 배날기는 날실의 길이를 정하기 위해 실을 마름질하는 일인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여인들이 포마실을 했죠. 이렇게 복잡하고 손이 갔던 길상. 그래도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삼배는 내가 입고 우리 식구가 입는 옷이었기 때문이죠. 실을 끼웠으면 배짤 때 끊어지지 않도록 실에 풀을 먹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배매기를 할 때 실이 끊어지면 일일이 이어줘야 했기에 가장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한여름에 불을 피우고 했던 배매기는 흐르는 땀만큼이나 눈물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방은 어디 뭐 공장으로 가네 어디로 가네 한디 그런 것도 없어. 옛날은 뒤에지게 이런 것만 짓도 하고 그놈 팔아갖고 돈 쓰고 살았지. 더러운 세상 살았어 진짜. 깊은 밤 방 한편에서는 호롱불이 꺼질 줄 모르고 지친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여인들은 이렇게 밤새 배를 짜야 했죠. 예부터 길쌈, 그중에서도 배짜기는 부녀자들의 빠뜨릴 수 없는 덕목이었습니다. 배를 잘 짜는 처녀는 서로 데려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일찍부터 배틀 위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팔다리 한번 제대로 못 펴는 삶이 시작된 거죠. 힘들지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를 미안하고 그러고 거시기 시집살을 하다가도 요 배짜면 밥을 한 그릇 이렇게 다 먹죠. 이게 요 된 일이요. 북과 바디가 만날 때마다 거칠고 질긴 여인들의 삶은 더 촘촘해져 갑니다. 삼배는 매운 시집살이의 고통과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한올 한올 엮어져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 이거 누가 할 거예요? 우리 배 넘어가면 이제 별로 할 사람 없을 것이요. 이렇게 고상하고 누가 올랐대요. 우리는 이것을 재미로 알고 했지 젊어서. 배 몇 피를 얻기 위해 여인들은 1년 내 배틀 위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옷을 지어야 했습니다. 길쌈은 그렇게 여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 실 것을 팔러 온 할머니는 한 시간째 포목점 문이 열리기만 기다립니다. 삼배장으로 유명했다는 보성장. 그러나 지금은 포목점 하나만 남았습니다. 많이 남 따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기는 나오요? 안 나와도 맞아 타갈 사람이 없어. 안 나와도 또 나오기는 나오기냐 같이 살아서 나와다 말라 그래. 그래도 그것도 타갈 사람이 없어. 그것도 그래도 맞아 뭐 그전에는 막 지어 뜯어서 사가려고 그러면 또 화장에서 가면 또 화장 옷이 또 나와갖고 화장 옷도 그런 것도 이제 싼 것을 해보고 그런 것도 한 20만 5만 원 30만 원 돈 그런 거 해보래요 맞아 하면 그렇죠. 잘 안 해.
굵어도 내 일곱 세는만 많이 못 바꿨는데, 요, 새끼지. 손에 안 먹었겠지. 아니, 어떻게 못바 아, 장사가. 실을 얼마나 가늘고 고르게 냈는지에 따라 실것 가격도 제각각입니다. 여름 내 손 비비며 실을 냈는데 좋은 값을 받기는 힘든 모양입니다. 영상 누가 산, 아직 참있지? 아니, 그거 갖고 그러면 요 50원. 그때는 배전이 컸어요. 배전도 크고 요 원전도 크고. 한 얼마나 많이 사람이 와요? 많이 와요. 장이 전부 다 온 사람만 다 갖고 왔어요. 그때는. 촌에 산 사람. 그래갖고 장이 꺼지기 나. 삼미고 실것이고 배고 배장시도 많이 들어오고 서울서 어디서 아주 제주도서도 오고 사방에서 배를 사러 와요. 지금 안 오지. 배 거래도 줄었지만 실것 사고 파는 일도 요즘은 참 드문 일입니다. 열닦이다고? 열닦고 못 될 거야. 못 돼. 진짜 잘하고. 딱 열러거든. 200들. 많이 쳐줬으면 싶지만 사서 다시 팔아야 하는 도매상 입장도 사정은 여의치 못한가 봅니다. 노인네 한 5천 원이라도 더 주지. 집이 돈 벌어 지방 나 또 2,000만 원 근도 못 들이가네. 나 시세 딱 알고서 주고 가는 거요. 아이고. 나 같으면 갖고 가 그래 진짜. 내부로도 갖고 가 그래. 내부로도. 맞네. 3만 원씩 맞아요. 한 근에 3만 원. 요즘 세상은 삼배를 찾지 않으니 파느니 사느니 모두 편치 않습니다. 더 이상 찾는 이 없는 보성 배시장은 그렇게 일찍 문을 닫습니다. 삼배시장이 이렇게 작아진 건 장례 문화가 바뀐 탓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해서 수위를 찾는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사람 하나 죽으면 노란 옷이 막 생일 때가 노랗잖아요. 지금은 하나도 안 입고 뭐 검은 양복에다 띠만 하나 짜는데 뭔 데가 써요. 안 쓰게 송량도 싸리 싼 것만 써. 빠르고 편리한 것만을 쫓는 세상. 지금 사람들은 옷도 빠르고 쉽게만 구하려고 합니다. 이러니 전통 의상은 화려한 화학 섬유에 밀려날 수밖에 없죠. 게다가 값싼 중국산 삼배까지 들어오니 우리 옷은 정말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보성 당촌마을. 한 집 걸러 삼재배를 할 정도로 삼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없어지고 이 밭 한때기만 남았습니다. 모두 도시로 떠났기 때문이죠. 남아있는 사람들도 삶은 힘들다고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편해요. 이제 시상사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안 오고 자꾸 허기도 싫고 늦고 그렇게 안 해보려 이제 없어져 앞으로는 안 해볼게. 노룡화는 요즘 어느 농가나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삼농가는 더 큰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법입니다. 삼은 환각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마약류로 분류돼 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대마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삼은 아무나 재배할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야만 하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건당국의 건강진단서를 떼서 제출해야 합니다.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재배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이건 마약이라고 해가지고 뭐 삼 재배하려면 뭐 건강진단서를 띄고 뭐 저 허가를 내고 뭐도 갖고 그런 복잡성이 있어. 아 그러니까 촌에서 한 사람들이 뭐 그런 것이 의도가 아니고 단 이게 이 소득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삼을 하는 건데 그런 제안을 좀 하더라고. 그러면 왜 언제부터 전통 작물인 삼이 금기의 작물이 됐을까요?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한 박정희 독재 정권은 대마초 단속을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악용합니다. 1976년 대마관리법이 제정되고 연예인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대마초 파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유와 저항으로 대변되는 청년 문화를 탄압하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시작된 대마초 파동은 우리나라의 대마 농업까지 황폐화시킨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는 미국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마 탄압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리화나 세금법으로 대마 농가에 벌금을 부여했었죠. 그리고 1970년대 닉슨 행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혹한 대마 단속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국에도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은 대마를 금지했을까요?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제지산업과 섬유화학 회사들이 크게 성장합니다. 이들에게 대마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비를 통해 정부와 결탁해 대마 탄압에 앞장서게 됩니다. 대마로 섬유나 제지를 만들어내면 관련 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이죠. 대마법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법입니다. 영화 배우 김부선 씨. 그녀는 지난 2005년 대마초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냈습니다. 대마초 흡연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제4조 제1항에 대해서 정말 셀 수 없는 인권이 탄압이 되고 그냥 멸쩡한 사람이 이 대마초는 마약은 곧 정신병자 이렇게 인식이 사회가 돼 있어서 모든 마약에 대한 이후 대마 합법화 운동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대마를 사회적 금기로 지정한 이후 오늘까지도 대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과도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대마초 논란의 핵심은 대마에 들어있는 THC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대마는 꽃과 잎에 THC라는 환각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대마관리법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마관리법은 삶을 활용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삶은 버릴 게 없는 작물이었습니다. 뿌리부터 줄기, 꽃, 씨앗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어서 옛날 사람들은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뭐 다른 작물과 같은 경우는 용도가 뭐 종실하면 종실, 아니면 뿌리면 뿌리, 그 이용 부위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마 같은 경우는 뭐 종실, 줄기, 껍질, 심지어는 잎이라든가 수정되지 않은 암꽃 등 거의 모든 부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마 씨앗은 영양가가 많아 식품과 약으로 많이 이용했는데요. 감마리놀렌산이라는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 기능성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마 종실류에는 감마리놀렌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류마티스는 관절염 그리고 아토피 예방 내지는 치료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가장 그 최장수촌 노인들은 1년에 약 15kg의 대마 종실을 섭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성, 안동과 함께 전통적으로 삼재배 지역으로 유명했던 충남 당진. 당진에서는 저마약성 대마인 청삼을 재배합니다. 다른 곳은 섬유용으로 많이 재배하는데 당진은 씨앗을 얻을 목적으로 삼을 기릅니다. 삼은 암수 땅그루 식물이어서 종자를 얻기 위해서는 암수를 나란히 재배해야 합니다. 종실용으로 많은 부분이 이제 소모가 되고 나머지 일부 종자를 가지고 비누와 뭐 화장품 등 나머지 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에서는 영양 성분이 풍부한 대마 씨앗에 기름을 짰습니다. 대부분 비누와 화장품으로 만들었고 일부는 식용으로도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마 씨앗으로 만든 기름을 바르는 건 허용되지만 식품으로 이용하는 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대마법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종자의 껍질에 환각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대마 종자는 THC 성분이 포함된 포엽에 쌓여 있는데 삶이 다 자라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법률상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은 환각 성분이 없는 종피로 해석돼서 종자 자체를 식용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애매한 법조항입니다. 종자의 그 껍질에 관한 그런 부분이 불분명해서 대마 씨를 이용한 식품으로의 개발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대마법도 좀 바뀌어서 저마약성에서 생산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식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캐나다와 일본, 유럽에서는 대마씨를 이용해 다양한 식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마기름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대마가 옷감과 종이,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유용한 식물이라면서 북한도 대마 재배를 권장할 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마 재배 캠페인 보시겠습니다. 전 군중적 운동으로 대마를 심자. 대마는 껍질로는 천을 짤 수 있고 석대로는 종이를 생산할 수 있으며 씨로는 기름을 짤 수 있어 여러모로 유익한 경공업 원료로 된다.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맞고 수확고가 높은 좋은 대마 품종을 육종하며 대마를 인민 생활에 적극 이용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활발히 벌려 인민들이 하루빨리 그 덕을 보게 하자.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마는 우리처럼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식품으로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나라에서 마약용 대마와 산업용 대마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용 대마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고요. 산업용 대마는 다양하게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환각 효과를 유발하는 성분 THC. 유럽연합의 경우는 THC의 함량을 0.2% 기준으로 그 이상은 마약용, 그 이하는 산업용으로 나눕니다. 캐나다에서는 0.3% 기준이고요. 외국에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우리도 삶이 주는 다양한 이점들을 누리자는 움직임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마관리법이 삶 산업화를 막고 있죠. 그래서 삶 관련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자연이 주는 혜택을 우리가 누릴지 모르는 건 아주 무지한 겁니다. 마약 환자 0.1%도 한다는 마약 환자 때문에 산업화를 막는다는 것은 더욱더 무지합니다. 그동안 금기의 작물로 외면받았던 삶이 친환경 작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빠르고 편리한 것들만 쫓다 보니 사람들은 삶과 같은 자연의 섬유는 외면하고 화학 섬유를 입어왔습니다. 나일론과 같은 화학 섬유는 보기에는 예쁘고 화려하죠. 그렇지만 화학 성분 때문에 옷이 닿는 우리 피부는 많이 아파해야 했습니다. 숨쉬는 식물인 삼베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뛰어나 건강 의류로 다시 찾는 옷이 됐습니다. 삼은 통풍이 잘 돼 양말은 무좀에 효과적이고 속옷은 특히 여성 건강에 좋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아이들에게 삼베 유아복은 가장 안전한 옷입니다. 전통 삼베의 고장인 보송도 친환경 웰빙 의복 삼베를 알리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투박하다는 기존 삼베 옷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용성을 높이고 고운 빛깔을 입힌 삼베는 화려하게 탈바꿈합니다. 삼베는 독성 강한 화학 염료가 아닌 치자, 감, 쪽 같은 천연의 재료로 물을 들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기운에 자연의 아름다운 빛깔까지 담은 우리 옷 삼베. 우리의 몸을 살리는 고마운 옷입니다. 삼은 천연 화장품으로도 이용됩니다. 삼으로 만든 화장품은 수분 공급이 뛰어나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기능이 있어 예민한 피부나 아토피 환자들이 많이 찾습니다. 문제 때문에 피부에 관련된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면에서는 진정 효과나 보습 효과나 그런 게 뛰어나니까 아무래도 다르죠. 써보시면. 사람 사는 집도 삼으로 만들면 다릅니다. 요즘 새집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건 화학 건축 자재의 독성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이 들어 있어서입니다. 그 독성은 10년이 지나도 안 없어진다고 합니다. 대마로 만든 벽지는 친환경적이고 항균성까지 뛰어납니다. 최근에는 대마 한의원과 대마 찜질방도 생겼습니다. 대마는 이제 의학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대마 찜질은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신체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질병 치료와 병행하면 좋다고 합니다. 삼은 양기 식물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고요. 또 우리가 생활하는 여러 가지 그 생활용품, 침구류라든지 또 심지어 얼굴에 바르는 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마를 이용하게 되면은 대마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런 양기 식물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인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에너지를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은 환경을 살리는데도 이로운 일들을 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와 아마존 유역의 열대우림은 무분별한 벌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온난화되기 때문이죠. 이런 환경에도 대마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목재가 크려면 30년이나 걸리는 반면 대마는 100일 만에 자랍니다. 그래서 대마를 이용해 재질을 생산한다면 열대우림 훼손의 절반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삼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대체 작물이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자연에게서 많은 선물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은 사람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축복의 작물입니다. 신은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을 또다시 베풀어 줄까요?